안녕하세요. 오늘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서 이런 옛날 집 보려고 좀 비행기 출발하고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좀 비행기 엔진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들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풍경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랜만에 제주도 가는 거예요. 작년도 7월 달에 제주도 가서 한라산을 올라갔었거든요. 이번에는 뭐 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주력하는 게 옛날 집, 시골 집, 멋진 풍경 이런 거를 촬영하기 때문에 가서 좀 재밌는 집들, 옛날 집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함께 한번 이 비행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행기에 이 이륙하는 원리라든가 이런 거 좀 알면 좀 재밌거든요. 네, 지금 공항의 풍경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자리도 맨 뒷자리로 잡았어요. 맨 뒷자리. 예, 한번 우리 이렇게 비행기가 어떻게 해서 떠오르는지, 제가 옛날에 좀 비행기에 대해서 잠시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초경량 비행기 잘 좀 따려고 잠시 공부를 해가지고 이 비행기 원리에 대해서 알고서 타면요, 비행기 좀 재밌어요. 제가 나이가 51살인데 지금까지 한 60번 정도 비행기를 타봤는데 아직까지 저는 어린애, 어린애. 비행기 타는 거 엄청 좋아해요. 창가에 자리 없으면은 비행기 안 타요. 네, 지금 우리는 이제 활주로 쪽으로 가고 있어요. 활주로로 가는 길을 택시웨이라고 그래요. 택시웨이. 물론 제가 비행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뉘앙스로만 이해해 주시면은, 그래도 뭐 들어보면 조금은 재미있어요. 비행기가 어떻게 해서 뜨는지. 이따가 이제 비행기에 달리는 그 순간을 보면서 함께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비행기 뜨는 순간을 저는 결정적인 순간, 디시저스 모멘트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바퀴가 땅에서 뜨는 순간, 분리되는 순간, 그게 바로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멋진 순간이 아닌가. 인간이 어떻게 보면 새가 되는 거죠. 새가 되는 순간. 참 아직까지는 아이죠. 아이, 제가 꼬마아이 같아요 저는. 예, 이게 비행기가 아무래도 흔들리다 보니까 영상이 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떠오르는 그 비행기 한번 느껴보시죠. 여러분, 비행기가 보통 몇 킬로 정도에서 이륙하는지 잘 모르시죠? 보통 기종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비행기는 약 한 270킬로 정도에서 비행기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비행기는 속도가 나야지만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270km 정도에 도달하면은 이 비행기 기장은 승강타를 땡겨가지고 말고 비행기를 이륙을 시켜요. 그리고 비행기는 보통 이제 공중에 올라가면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조정이 되지만은 대부분 이륙할 때는요, 비행기 조종사 파일로 직접 운전을 합니다. 만약에 올라가다가 이상한 변수가 생기면은 비행기가 곤두박질 쳐버리거든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륙할 때는 기계 AI 컴퓨터에다가 맡기질 못해요. 착륙할 때는 가끔 맡겨요. 그래서 이륙할 때만큼은 비행기 기장이 직접 수동으로 컨트롤 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알면 좀 재밌어요. 이따 한번 우당탕탕탕 소리 나는 때 한번 같이 한번 이륙하는 그 분위기를 느껴보시죠. 네, 당연히 제주도를 가기 때문에 김포공항이에요. 김포공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가서 옛날 시골집이라든가 옛날 집이라든가 그런 해녀들의 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주도만에 가지고 있는 그런 풍경을 많이 찾아보려고 해요. 편도만 끊었어요. 편도만.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가서 또 저렴한 티켓이 나오면은 천천히 좀 구경한 다음에 와야죠. 날씨가 조금은 흐려요. 지금 구름 올라가서 또 구름이 풍경도 보고. 아, 이제 러너웨이 말 그대로 활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가 좀 넘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비행기는 환할 때 타야 재밌거든요. 자, 이제 활주로로 접근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70km 정도 속도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아니면 270km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는 없죠. 고속도로에서 일반 사람이 한번 엑셀 밟을 때 보통 한 160km 정도는 일반 사람도 경험하거든요. 근데 270km 정도의 속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뭐 진짜 스포츠카 타는 사람들은 경험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행기 이륙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속도가 바로 270km 정도의 속도입니다. 예, 비행기 맥스 파워를 듣고 지금 달리는 거예요. 출발할 때는 이륙할 때는 맥스 파워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막
아까 말했듯 시저스 모멘츠 결정적인 순간 떠올랐습니다. 예, 김포의 풍경을 보시죠. 김포. 아, 논도 보이고 날씨가 흐려도 괜찮게 잘 보입니다. 아, 참 비행기는 탈 때마다 재밌어요. 그럼 비행기가 보통 270km 올라가지만은 보통 고도 쭉 올라가면 한 8km 정도, 국내에서는 약 한 8km 정도까지 올라가요. 국제선 같은 경우는 멀리 갈 때는 10km 정도 공중력, 공 높이가. 그래서 한 8km 정도 높이 올라가면 비행기 속도는 약 700km에서 800km가 나와요. 국제선은 거의 900km 정도, 마하 1에 가깝죠. 근데 안에서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마하 1, 700km를 느끼면 아마 사람이 맛이 갈 거예요. 여기서는 비행기는 정지되어 있는 느낌이죠. 아무리 빨라도. 아파트들도 보이고 논도 보이고. 아 참 1년 만에 비행기를 타보네요. 네, 저 이제 제주도 가서 여러분들에게 제주도의 풍경들을 많이 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